야, ENFP, 너 어젯밤에 ESFP랑 같이 몰래 나갔지? 다 알고 있다. 크크. 야, 빨리 모른 척해. 누구세요? 아니, 그걸 모르는 척 하라는 게 아니잖아. 야, 내가 SNS 계정에 올린 짤방의 좋아요가 4개밖에 안 달렸던데, 넌 대체 뭐하고 있었어? 계정을 4개 만들고 있었지. 오, 역시 내 베프답군. 야, 얘들아, 비누 냄새는 엄청 향기롭지만 맛은 끔찍하잖아? 그러면 똥은 사실 사탕 같은 맛이 날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시발, 이건 또뭔 개소리야? 얘들아, 해파리는 뇌도 없이 60만 년간 살아왔대. ESFP를 위한 한 줄기 희망의 빛 같은 소식이군.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손 높이 들어. 그러면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너의 안목에 없는 거지. 안목 좀 높여보세요. 크크. 아니, 씨발, 내폰 어디다 숨겼어? 다른 애들도 듣는데 좀더 부드럽게 말하면 안 될까? 아, 미안. 죄송하지만 제 휴대폰에 행방을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씨발? 나 진짜 기억력 엄청 좋은데? 내가 뭐 잊어버린 적 있음? 있다면 말해봐. 아마 없을 듯. 너 3주 전에 남아트 주차장에 두고 갔잖아. 아, 그건 일부러였어? 그거 말고 다른 거. 학교는 내 지능을 시험하는 곳이 아니라 내 기억력을 시험하는 곳 같아. 노노, 내 참을성을 시험하는 곳이. 내 오줌 참는 능력을 시험하는 곳이. 나에게는 옆에 있는 멍청이들을 때리지 않을 능력을 시험하는 곳이. 지식이란 토마토가 과일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지혜란 토마토를 과일 샐러드에 넣지 않는 것이다. 철학이란 케첩은 스무디인가 고민하는 것이다. 상식이란 케첩은 스무디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